gotta get up.최신 인기 가요는 물론 타임머신 타고 과거로 휘리릭 날아가 추석 속의 가요까지 함께 만나봅니다. 최신 인기 가요와 추억의 가요 톱10을 동시에 잡는 차트, 러브 게임만의 크로스 차트, 금주의 인기 가요 톱10. 네, 추석이 오려면 아직 멀었지만은, 네, 추석 속에 추억 속에 가요까지 함께 만나보는 차트 금주 인기가요 탑10 유재필의 느낌 있는 클라스로 오늘의 주인공을 소개합니다. 이제 시작해. 유재필의 느낌 있는 클라스, 필이 팍팍 오는 크래비티 클라스입니다. 2020년 9명의 소년이 청량하게 가요계에 데뷔했고요. 컴백할 때마다 다양한 컨셉과 퍼포먼스를 보여주며 퍼포비티란 수식어를 얻었습니다. 얼굴로 날아세워도 될 듯한 비주얼의 실력까지 확실하게 갖춘 크래비티 클라스! 오늘은 크래비티의 맏형이자 리더 세림, 크래비티의 겸둥이 쪼꼬푸드 형준과 금주의 인기가요 톱10 달려봅니다. 가자! 부릉부릉! 넌 왜 거기 서 있어? 유재필 씨 인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진하는 남자 재필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크래비티 전체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크래비티 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셋. 개코스. 안녕하세요. 크래비티입니다. 더 잘생긴 멤버부터 개인 인사 부탁드립니다. 아, 안녕하세요. 이구동성. 네. 네, 안녕하세요. 크래비티 형준입니다. 결국 차지했어요. 아, 형준 씨가 차지했어. 차지해야지. 아, 우리 세림 씨가 겸손한 거죠. 험블. 네, 안녕하세요. 크래비티 세림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두 분과 함께 하게 돼서 너무 행복합니다. 아, 저 지금 너무 긴장되고 떨려요. 아니, 왜 떨려요? 왜? 뭔가 네. TV 보는 것 같아요. 이렇게 TV 보는 것 같아요. 아, 진짜? 네. 우리도 TV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막 사인 받아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아, 평소에 이 방송 좀 들어봤나요? 아, 네. 저 오기 전에 또 온다 해가지고 봤는데, 아, 내가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니, 근데 긴장하니까 약간 사투리 나오네요. 그러니까. 왜냐면 내가 언제 통역말을 하는지 잘 모르겠다. 그러니까 갑자기 나온다고 했는데, 네. 어느 순간에. 근데 지금 살짝 통영어가 들렸어요. 맞아요. 나왔어요. 나왔어요. 살짝. 네. 지금은 좀 괜찮나요? 괜찮아요? 아, 그런 거 신경 안 써도 돼. 형준아, 편하게 해. 알겠습니다. 괜찮아. 나는 우리 통영어 송스타 너무 좋은데. 나중에 통영어 한번 또 러블리하게 남겨주세요. 아, 그쵸. 네네. 아니, 그리고 한밤에서 유재필 씨하고는 다 이제 만났다고. 네네. 네, 세림 씨, 첫인상이 어땠습니까? 아, 일단 너무 좋았어가지고. 예. 저희 크래비티 안에서도 계속 재필 선배님과 또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고, 진짜. 얘기도 많이 했어가지고. 네. 오늘 이렇게 딱 저랑 형준이랑 이렇게 하게 돼서 너무 좋습니다. 아니, 두 분이 딱 하게 된다고 했을 때 어떤 느낌이었어요? 이번 만남이 세 번째 만남이에요. 네. 이 정도면 거의 사촌형 아닌가. 설날 잘 보냈어요. 형준아, 편하게 재필이 형 해봐. 재필이 형. 용돈이 어디 있더라. 편하게 하시면 됩니다. 편하게. 너무 좋다. 네. 오늘은 크래비티가 주인공이에요. 그래서 구름명이 네 글자, 크래비티. 네. 구름명이 네 글자인 예전 가수와 요즘 가수를 크로스 차트로 이어드릴 겁니다. 먼저 팀명이 네 글자인 예전 가수부터 소개해드릴게요. 나는 너만 고 이분들의 노래를 들으면 없던 흥도 생겨납니다. 속이 뻥 뚫리는 사이다 보컬! 체리 필터가 팀명이 네 글자인 예전 가수 7위 차지했습니다.
체리 필턴 낭만 고양이 흐르고 있는데요. 형준 씨가 노래 가사를 알고 있네요. 아, 저희 노래 진짜 너무 좋아했어요. 저희 누나인가? 네. 부모님인가 자주 들었을 거예요. 네. 어렸을 때부터 네. 많이 들었어요. 네. 아, 그래서 가사를 다 알고 있길래. 네. 그 거미로 그물 쳐서 물고기 잡으러 간다. 너무 특이해서. 그물 쳐서 물고기 잡으러. 아, 옛날 노래 이렇게 알고 있다니 반갑습니다. 진짜 반갑네요. 네. 여기에 낭만 고양이 또 이 체리필터는 오리 날다 이렇게 동물들 이름이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두 분도 강아지상이라고 얘기 많이 하잖아요. 네. 그렇죠. 초코푸들. 네, 초코푸들. 네. 오, 어떻게 하세요? 아, 대박. 원주 씨, 이건 시작에 불과해요. 그럼. 오늘 아마 가실 때 계속 깜짝 놀라서 그럼. 가실 거예요. 그럼 그럼. 예. 아, 그럼 세림 씨는 어떻게? 강아지 큰 리버, 아 뭐지? 리트리버. 아, 리트리버. 맞아요. 리트리버. 대형견 살짝 네. 그런 느낌으로 네. 얘기를 많이 듣거든요. 그래서 두 분은 그 수직어가 마음에 들어요? 아니면 다른 걸로 좀 바꿔줬으면 좋겠어요? 저는 요즘 또 강아지긴 하지만 네. 또 머리 색깔에 따라 오렌지 이런 걸로 변하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살짝 과일 이름도 좋지 않을까. 과일 네. 예를 들면 구체적으로 뭐로 살짝 제주 네, 감귤 제주 감귤, 감귤. 아~ 오렌지 혹은 낑깡 낑깡 귀엽게 작게 낑깡으로 아, 너무 아름답습니다. 오렌지 좋아요? 네 좋습니다. 오렌지 헤어 컬러 너무 잘 어울립니다. 샘 씨는 원하는 수식어? 저는 뭐 굉장히 팬들도 동물 네. 되게 많이 닮았다고 많이 해주시는데 네. 저는 개인적으로 형준이가 옛날에 추천해준 북극여우? 닮았어요. 북극여우 네, 닮았어. 저는 괜찮은 것 같아요. 괜찮다. 아, 왜냐면 요즘에 사막여우는 많은데 북극여우는 별로 없거든요. 네, 아 그럼 맞아요. 앞으로 북극여우로 불려드려요? 아, 네, 전 너무 좋습니다. 아, 북극여우. 노스박스. 네네. 북극여우로 예,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팀명이 네 글자인 요즘 가수 7위 공개할게요. 데뷔한 지 1년도 안 됐지만 가요계의 기록을 써내려가며 전력 질주 중입니다. 계속해서 폭풍 성장하는 크래비티가 팀명이 네 글자인 요즘 가수 7위를 차지했습니다. 축하 축하! 예! 이 곡입니다. 크래비티 마이 턴 흐르고 있습니다. 뭐 반응 굉장히 좋습니다. 예, 축하드려요. 감사합니다. 네네네. 점점 성장하고 있는데 두 분을 또 보니까 엔딩 요정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엔딩 요정이잖아요. 많이 걸렸잖아요. 특히 세림 씨가 러비티 사랑해. 저 진짜 너무 감동이었거든요. 아, 진짜요? 네, 그때는 뭐 어떤 생각이 들었어요? 무슨 생각이었어요? 이게 제가 뭐를 하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때 딱 뭘 해야지 했었는데 제가 미처 그거를 네. 정확하게 정하지 못하고 들어간 거예요. 네네. 그래서 이게 카메라가 딱 잡혔는데 갑자기 제가 그냥 러비티. 나온 거예요. 애드립이네 애드립. 그래서 그 앞에 오가 있어요. 오 러비티 사랑해. 오가 있습니다. 오가. 그래서 아니 그러면 확실하게 하고 싶었던 걸 못하셨으니까 오늘 네. 기회를 드릴게요. 조금 정리하셔가지고 지금 보여주면 우리 러비티들이 알 거 아니에요. 네. 아 저걸 하고 싶었구나. 준비됐습니까? 네 당연하죠. 자, 3, 2, 1, 큐! 러비티, 왕사랑해. 왕사랑해. 야! 아니, 앞에 디테일 숨소리 들으셨어요? 그쵸, 엔딩에선 빠질 수 없죠. 와, 그쵸? 엔딩에서. 아, 형주씨 이것도 봤어요. 엔딩에. 푸셨어. 우아떼. 예전에도. 예, 아, 항상 엔딩샷이 너무 인상적이어가지고. 네. 네. 혹시 하고 싶은 거 있어요? 엔딩에 나 이런 거 하고 싶다. 저는. 이렇게 글씨를 그리시면 그대로 나와보는 엔딩 한번 해보고 싶어요. 그러면 내 엔딩이 얼굴에 잡혔을 때 네. 그럼 뭐 쓰고 싶어요? 그냥 그림 한번 그려보고 싶어요. 하트? 이렇게 그리고 하트 그러니까
빵 하면 퐁. 아, 아 근데 이거는 SBS 인기가요 감독님이 보셔야 되겠다. 그렇죠. 들으셔야 돼요. 들으셔야 돼요. 하트를 그리고 팡 했을 때 그게 터지는 것까지 연출을 해주셔야 됩니다. 익승 감독님. 네, 정 익승 감독님. 감독님 부탁드리고요. 나중에 형준 씨의 꿈이 꼭 이루어지길 바라겠습니다. 네. 혹시 뮤직비디오 비하인드 있으면 좀 알려주세요. 저희 뮤직비디오에 이번에 농구가 나오거든요. 아, 나 그거 좀 아쉬웠어. 왜 농구를 축구 아니면 복싱이나 이런 거 좀 해서 우리 아 우리 세림 씨 좀 많이 나왔어야 되는데. 어떻게 아니면 뭐 육상을 하든지. 어떻게 하시지? 아, 지금 시작에 불과해요. 아, 대박이다. 아니 근데 농구가 많이 나와가지고 예 아, 그래서 힘들었어요. 레슨을 딱 한 번 받았는데 아... 한 저희 멤버 중 절반은 진짜 에이. 거짓말 안 하고 반 포기 상태로 그래, 이거 어떻게 하는 거지라고. 힘들지. 네. 아 힘들지. 아니 그럼 그때 아 축구를 좀 합시다 감독님하고 세림 형을 좀 쓱 한번 SOS를 전 아, 네, 그러고 저는 텐데. 솔직히 진짜 그러고 싶었어요. 왜냐면 제가 운동을 진짜 많이 했는데 그러니까 농구는 진짜 안 했어요. 아니 그러니까 그 인생의 반을 이분은 운동을 하신 분인데 네. 그 네. 많은 종목 중에 아, 왜 농구를 또 그래서 다음에는 축구나 이런 거를 좀 한번 형준 씨 어필 좀 부탁드립니다. 아, 제가 옆에서 푸시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자동차도 운전하는 이런 그거는 CG죠? 앉아있는 아, 거고? 네 저는 네, 면허증이 네, 없어서 맞아요, 맞아요 면허가 없는데 네. 이제 이렇게 가만히 있는 차에 네. 그냥 앉아서 움직이는 척만 했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마음에 네. 들어요 그 씬은? 저는 굉장히 잘 모르기 때문에 네. 오 괜찮은데? 싶었는데 괜찮은데요? 팬들이 네. 살짝 귀엽다고 놀리시더라고요. 아~ 왜냐면 이게 면허 있는 팬들이 봤을 때는 네. 그냥 애기가 장난감 갖고 노는 것 같다 이렇게. 아니에요 멋있었어요. 멋있었어요 멋있었어요. 네, 네. 그래서 비하인드에서 혹시 팬들한테 해주고 싶은 이야기 있어요? 아 이 씨는 뭐 이런 거 좀 유심히 봐달라. 제가 보기에는 네. 성인 멤버들만 네. 오토바이나 자동차를 탔어요. 그래 그래 오토바이. 이거 재밌네. 맞아 맞아 그렇네. 저 한번 타보고 싶었거든요. 아. 근데 그때 또 제가 19살이기 때문에 이제 20살 됐거든요. 그렇죠. 제가. 졸업을 뭐 며칠 전에 했으니까. 네, 또 예. 성인이 막 이렇게 막 고급차 타고 있으면 또 이상하니까. 이상하니까. 어린 애들이. 아. 네. 타보고 싶습니다. 형준 씨는 타고 싶어요 고급차? 네. 아 그러면 고급차하고 오토바이하고 뭐 타고 싶어요? 저 고급차 탈게요. 아 고급차 탈게요. 아, 그럼 네. 다음 뮤직비디오에는 고급차 타시고 그리고 축구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아, 기도해요. 기도할게요. 파이팅. 계속해서 팀명이 네 글자인 예전 가수 6위 공개합니다. 언제나 독특한 음색과 특이한 음악의 조화가 찰떡이었습니다. 개성 강한 주즈클럽이 팀명이 네 글자인 예전 가수 6위 차지했습니다. 나는 나 주주클럽이고요. 계속해서 팀명이 네 글자인 요즘 가수 6위 공개합니다. 청춘의 한 페이지를 노래하는 밴드죠. 믿을 때 믿고 듣는 데이식스가 팀명이 네 글자인 요즘 가수 6위를 차지했습니다. 데이식스 한 페이지가 될 수 있게 흐르고 있습니다. 여기 데이식스의 도훈 씨하고 성진 씨가 부산 출신이라서 부산 사투리 구사 너무 구수하게 잘하거든요. 자 통영의 자랑 우리 송스타 우리 통영어 한번 부탁드립니다. 뭐 우리 팬들한테 뭐 러비티한테도 해주시고 러브 게임도 많은 관심 망간부 좀 부탁드려요. 예. 네 러비티. 내가 이제 박소연의 러브 게임 이렇게 나왔는데 많이 좀 관심 좀 주고 좀 내 좀 사랑해 주라. 내 좀 사랑해 주라. 네. 아, 정말 감사드립니다. 거기
굴하고 가리비 막 이런 거 찌는 그 영상 봤거든요 제가. 아 진짜요? 네네. 근데, 진짜 최근인데. 네 맞아요. 네. 그걸 봤는데 네. 저 근데 정말 너무 먹어보고 싶었단 말이에요. 아. 근데 혹시 우리가 모르는 조금 맛있게 먹는 비법이나 이런 거 좀 아는 거 있어요? 통영 사람들만 뭐 하는 거? 어 일단은 저도 잘 모르긴 하는데 굴이 얇은 면이 있고 네. 두꺼운 면이 있대요. 네. 근데 두꺼운 면은 밑으로 가게 네. 해야 그 굴에 집이. 국물이 안 빠진다고. 아, 다 안 해요. 네. 네. 그거 마, 국물 이렇게 마시고. 아, 아 방금 마시는 걸로 이게 광고 하나 해도 될 것 같은데요? 굴 광고요? 네. 통영은 굴이 제철, 형주는 얼굴이 제철. 약간 아~ 이런 거 있어요. 네. 와, 이런 거 어때? 이런 거 어때? 아, 그 멘트 좋다. 괜찮죠? 네. 얼굴이 제철. 아, 한번 멘트 부탁드려요. 통영은 굴이 제철. 얼굴은 형준 제철. 어 좋았다 아, 좋았다. 혹시 세림 씨 네. 하고 싶은 광고 있어요? 아 저요. 저는 아, 살짝 예. 저희가 먹는 걸 굉장히 잘 먹고 스럽게 아, 먹는 멤버들도 많고 네네. 다 진짜 잘 먹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살짝 치킨 광고. 아 치킨 광고. 아, 치킨 광고. 야 그래도 리더다. 팀 전체를 생각해서 얘기하잖아요. 전 사실 아, 그렇죠. 세림 씨가 이온 음료나 스포츠 웨어 광고하기를 원했거든요. 아, 스포츠 아. 잘하니까. 네, 왜냐면 인생의 반을 스포츠로 사신 분이라서 그렇죠. 지금 꼭 그런 스포츠 웨어나 이런 걸 원했는데 그래도 팀 전체를 위해서 치킨 광고. 역시 리더. 예, 역시 리더입니다. 예, 최고의 리더입니다. 예, 계속해서 팀명이 네 글자인 예전 가수 5위 공개할게요. 사람들에게 힘이 되는 음악을 만드는 뮤지션입니다. 리메이크 장인 불독 맨션이 팀명이 네 글자인 예전 가수 5위 차지했습니다. 불독맨션 춘천 가는 기차 흐르고 있습니다. 김현철 원곡인데요. 리메이크한 곡입니다. 크래비티도 정말 많은 커버 무대를 선보였잖아요. 네, 뭐 그렇죠. 영웅도 뭐 내꺼 하자 그죠. 세븐틴 오, 울고 맞아요. 싶지 않아. 아, 아니 그래서 세븐틴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우리 부승관 씨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아. 예, 승관 씨 피셜이에요 이건. 아 승관 씨가 영상에서 세림 씨 칭찬하는 거 아, 봤어요? 네 봤죠. 봤죠. 네, 그러니까 정말 승관 씨가 그 삼성동에서 쇼핑하다가 네? 카드를 다 잃어버려가지고 완전히 멘탈 붕괴 상태였는데 네. 그때 소년 팬이라고 누군가가 다가와서 연습생이라고 본인한테 얘기했다는 거예요. 네. 근데 그래 잘 버텨서 나중에 데뷔하면 꼭 보자 그랬는데 크래비티의 앨런과 세림으로 데뷔를 한 거예요. 그래서 바로 형한테 가서 좀 형 그때 네네. 그 애가 나예요 라고 얘기를 했으면 좋았을 텐데 좋았는데 얘기를 바로 안 했죠. 그러니까 이게 네. 그 연습생은 앨런이었고요. 네. 이게 저는 이제 살짝 원래 승관이 형이랑 알고 있던 사이였어요. 네네. 그래가지고 이제 앨런이가 저한테 그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네. 근데 저는 그걸 알고 있었는데 네. 이제 승관이 형은 그걸 이제 나중에 들은 거죠. 네. 그래서 승관이 형이 저한테 네. 왜 그거를 알고 있는데 자기한테 얘기를 안 했냐 네. 저한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주셨더라고요. 네, 네, 네. 그래가지고 저는 옛날에 처음에 승관이 형 알게 됐을 때는 네. 이제 승관이 형이 항상 저한테 좀 항상 편하게 해라 자기는 진짜 편한 형이 되고 싶다 진짜 이런 식으로 너무 착하게 해주셔가지고 네. 지금은 진짜 승관이 형 저한테 살짝 의지가 되는 사람 그래서 이 정도로 엄청 네. 아, 그 정도의 존재예요? 네. 아, 그 정도로. 네. 아니, 승관 씨가 너무 짓궂어가지고 우리 형준 씨한테는 아니, 형한테는 힘든 거 있으면 얘기해도 돼. 나한테는 얘기해도 돼. 그래가지고 형준 씨가 조금 힘들어요. 이랬더니 네. 벌써 힘들어? 벌써 힘드냐고. 이렇게 짓궂어가지고 네. 그때 혹시 어떤 생각 들었어요? 형이 갑자기 벌써 힘들어? 어때라고 해가지고 아 그건 솔직하게 말해야 되겠다. 네. 저 조금 힘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랬는데 벌써 힘들어? 이렇게 하더라고요. 네네네. 하드해. 네. 근데 저는 살짝 새로웠어요. 아 그 접근이? 네 저를 귀여워하는 형들은 많은데 이렇게 네네. 장난치는 형은 되게 처음이라가지고 아. 전 그게 너무 새롭고 네. 기억에 남아요 계속. 아 그래요? 네. 아 그러면 승관 씨한테 영상으로 왜냐면 승관 씨도 세림 씨 칭찬을 엄청 하고 엄청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길게 본인의 라이브 방송에서 아. 승관 형한테 한마디 남겨주세요. 저만 될까요? 네. 승관 선배님, 승관이 형.
일단 굉장히 저한테 항상 힘이 되는 형이고 진짜 많이 형한테 의지하고 있어요. 항상 너무 고맙고 진짜 사랑하는 거 같아요. 윙크했어, 윙크했어, 윙크했어. 아, 형진 씨 재밌게 남겨주세요. 승관 씨도 예능감 좋으니까. 예. 귀엽게. 네, 안녕하세요, 승관 선배님. 저는 아직 형이랑 호칭이 아직 뭐지 어색한데 다음에 만나면 형이라고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할게요. 형 선배님 감사합니다. 화이팅. 감사합니다. 이게 자, 예. 그 승관이 형 아까 윙크했다고 하고 네. 승관이 형 장난쳤다고 해서 생각나는 건데 네. 이게 승관이 형이랑 가끔 이제 통화를 하고 영상 통화를 네. 할 때가 있어요. 네. 제가 그저께 승관이 형이랑 승관이 형한테 영상 통화가 와서 영상 네. 통화를 했는데 네. 제가 형 잘 자요 하고 이렇게 하트를 했어요. 아, 네네. 귀엽다. 어때요? 승관이 형이 반응. 근데 항상 승관 그냥 장난식으로 네. 이렇게 해주시거든요. 네. 그래서 저한테 야, 너 지금 영상통화 팬싸 아냐? 저한테 뭐 막 하트를 하고 윙크를 해. 그러고 또 장난식으로 네. 나도 이러면서 아, 승관 씨의 네. 하트도 꼭 한번 보고 싶습니다. 보고 싶다. 그래서 항상 이렇게 장난으로 저희를 되게 네. 이렇게 편하게 해주는 그런 형인 것 같아요. 맞아요. 예, 승관 씨도 그 팀의 이제 막내 라인이기도 하고 예, 정말 괜찮은 사람입니다. 진짜요. 예. 아, 세 분의 우정 영원하라 응원할게요. 예, 계속해서 팀명이 네 글자인 최근 가수 5위 공개합니다. 네, 노래 춤은 물론 예능 연기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활약하고 있는 우리 선배님 다채로운 매력으로 우주 뿌시는 우주소녀가 팀명이 네 글자인 최근 가수 5위를 차지했어요. 박수현의 러브게임, 금지행기갈 탑텐, 크래비티의 형준, 세림, 세림, 형준 함께하고 있습니다. 개그맨 유재필 씨 함께하고 있고요. 방송이 끝난 직후에 영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너튜브 검색창에 크래비티 러브게임 혹은 크래비티 박수현 검색하시면 영상 보실 수 있으니까 많이 많이 봐주시고요. 계속해서 팀명이 네 글자인 예전 가수 4위 공개합니다. 조심스럽게 얘기할래요 용기 내볼래요 나 오늘 또 스윗한 목소리로 축가계의 거성이 됐습니다. 유리 같은 미성이 돋보이는 듀오죠. 유리상자가 팀명이 네 글자인 예전 가수 4위 차지했습니다. 사랑이 오려나 봐요 그대에게는 좋은 것만 줄게요. 사랑해도 될까요? 흐르고 있고요. 계속해서 팀명이 네 글자인 요즘 가수 4위 공개합니다. 빛나는 비주얼에 살짝 설레고 보컬, 퍼포먼스, 완벽한 팀워크에 많이 설렜어요. 매번 성장하는 계단돌 오마이걸이 팀명이 네 글자인 요즘 가수 4위 차지했습니다. 살짝 설렜어 흐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영상 봐주세요. 두 분이 너무나 귀엽게 안무를 표현해 주셔가지고 예, 남자 버전의 살짝 설렜어 버전을 보실 수 있습니다. 뭐 정말 오마이걸이 한 계단 한 계단 정말 차곡차곡 성장하고 있는 팀인데요. 네. 크래비티도 작년에 신인상을 다 휩쓸었잖아요. 네. 그때 못한 소감 혹시 있으면 좀 얘기해 주시고. 일단 저희는 항상 좀 얘기하긴 하는데
팬분들을 직접 앞에 두고 이렇게 그런 큰 상을, 영광의 상을 받지 못한 게, 네. 네. 받지 못한 게 그렇죠. 아니라. 직접 대면으로 네, 직접. 보지 못했으니까. 네, 맞아요. 그게 너무 아쉽더라고요. 아쉽죠, 아쉽죠. 예. 네. 1년만 데뷔가 빨랐어도 그렇게 볼 수 있었는데. 아, 진짜로. 네. 딱 그 해부터는 못 보니까. 그러니까요. 예. 그리고 또 신인상은 한 번밖에 못 받는 상이잖아요. 네. 맞아요. 신인일 때만 받을 수 있는 상인데 저희 러비티 분들은 저희가 신인상을 직접 받는 모습을 못 보죠. 못 우리도 보니까. 못 봤잖아요. 아, 네, 맞아요. 네. 그게 너무 아쉽더라고요. 많이 우리도 많이 아쉬워요. 예. 아,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가장 큰 이유. 우리가 신인상 정말 쟁쟁한 팀들이 많았는데 크래비티가 받았던 가장 큰 이유 뭐라고 생각하세요? 제 생각은 네, 네 병준 씨. 제 생각은 예예. 예, 예. 빛나는 비주얼과 아, 윙크했죠. 네네. 매력 있는 보이스 노래와 퍼포먼스 아닐까요? 아, 퍼포비티. 네네, 인정하겠습니다. 아니 그래서 여기서 생각나는 거는 두 분의 그 마이턴에서 있잖아요. 네. 아까 그 미미 씨 랩 나올 때부터 제가 생각한 건데 예전에 그 형준 씨가 몬스타엑스의 주헌 씨가 그 무대에서 압도적인 그 카리스마 랩이 멋있다면서 롤모델로 네. 주헌 씨를 꼽아가지고 혹시 우리 세림 씨의 파트를 형준 씨가 좀 랩으로 해주실 수 있나? Let's go, let's go. 네, 파트 바꿔 부르게요. 네, 한번 해보겠습니다. 가사 생각나요. 그리고 세림 씨도 나중에 형준 씨 파트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누가 먼저 할까요? 제가 먼저 할게요. 네네네. 5, 6, 7, 9. 현재의 두 눈을 떠 또 막을 수는 없어. 진짜는 마지막이 터지는 버블 of the world. 아, 랩을 굉장히 잘해요. 멋있다. 멋있어. 멋있어. 어머머머 너무 멋있다. 어머 귀여운 모습만 보다가 야 세림 씨 형준 씨 파트 예. 저 형준 씨 파트 중에 2절의 이 네네. 부분 아, 드랍, 드랍. 네, 짧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5, 6, 7, 9. Girl, ice drip, dr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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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rop. 어때요 형준 씨 어땠어요? 어땠어요? 형? 가사를 틀렸네요. 아이고야. 아이고야. 그래요? 실망이네. 아, 아 그러면 형준 씨가 한번 먼저 해주세요. 그리고 이어서 갈게요. 같은 파트를. Got ice drip dr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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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rop. 결이라고 했어요. 아 그래요? 네. 깐깐하네요. 아, 네, 깐깐해요. 한번 다시 해볼까요? 네. 네. Got ice drip dr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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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rop. 오케이. 만족하죠? 네, 만족. 아, 파트 부르게. 제가 근데 갑자기 부탁드린 거여가지고 네. 예, 두 분 잘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계속해서 이어갈게요. 팀명이 네 글자인 예전 가수 3위 공개합니다. 이분들의 공연을 보면 열정에 매료될 수밖에 없습니다. 흥 폭발하는 락밴드 노브레인이 팀명이 네 글자인 예전 가수 3위 차지했습니다. 넌 내게 반했어 흐르고 있습니다. 노브레인의 보컬 이성우 씨가 러블리즈의 찐팬으로 유명합니다. 세림 씨도 롤모델로 방탄소년단의 비 선배님을 만나고 싶다 이런 이야기 인터뷰한 거 제가 봤어요. 아 진짜요? 네네. 와. 아직 못 만났죠? 네 아직 실제로 이렇게 직접 뵈지 못했어요. 네 실제로 보면은 그냥 기절인데 아무 말을 못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미리 준비를 해야 됩니다. 내가 비 선배님을 만나면 이런 말을 하겠다 생각을 하고 있어야 돼요. 와. 까먹어요 다 까먹어요. 아니면 다 날아가요. 네. 네. 아 진짜 그런 기회가 그냥 일단은 있으면 좋겠어요. 아니 그런 거 자체가. 사실 가요대전 때 네. 같이 무대를 하긴 했었는데 아, 그렇죠. 이 시간대가 안 맞아가지고 안 맞아가지고 맞아요. 네. 아 너무 아쉽네. 아 그래서 롤모델 B씨를 빠른 시간 내에 만나 뵙게 되길 바랄게요. 혹시 아, 만나면 어떤 말 진짜 만약에 딱 이제 맞닥뜨렸어 딱 네. 왔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선배님. 제가 선배님을 보고 이 꿈을 키워왔습니다. 와! 감사합니다. 와, 너무 좋다. 아, 그 전에 얘기를 해야지. 크래비티의 그렇네요. 그렇지. 크래비티의 세림입니다. 이렇게 앞에 자기소개를 그렇죠. 그렇죠. 앞에 떨려 가지고 네, 네. 그러니까 나중에 아무 말도 못 하게 된다니까. 이게 너무 좋았어요. 네네. 이 코칭 좋았습니다. 네, 네. 나중에 B 씨 혹시 아무 말도 못 하더라도 이 영상을 보시고 우리 크래비티의 세림이라는 걸 꼭 기억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형준 씨는 제가 앞서서 주헌 씨 롤모델로 알고 있었는데 네.
어느 순간 형준이의 롤모델은 피노키오다 라는 얘기를 들어가지고 아니 그것까지 네그 얘기를 들어가지고 뭐 해명 좀 부탁드립니다. 아 이게 멤버 중에 태영씨 원진 얘기 들었어요. 아, 태영 원진은 네. 막 형준이는 코가 작으니까 네. 롤모델로 피노키오 어때? 네. 이러는 거예요. 네네 그걸 봤어요 제가. 네, 네. 그래가지고 롤모델 오난 좋지 난 좋지 아 그럼 롤모델 피노키오로 하시겠어요? 아니면 바꿀래요? 아 그래도 올리 주원 선배님으로 가야 되지 않나. 아 역시 오늘 뭐 랩파트도 했는데 그쵸, 그럼요. 아 그럼 주원씨로 네. 주원씨하고 나중에 연말에 무대 같이 하면 진짜 좋을 텐데. 대박. 그러면 저는 죽을 것 같아요. 바로 기절 소원이 없을 것 같아요. 기절이죠 기절. 네. 근데 가능할 것 같아요. 이렇게 원하고 또 같은 회사니까. 그러니까 예, 제가 기도할게요. 아 감사합니다. 네네 계속해서 팀명이 네 글자인 요즘 가수 3위 이어집니다. 뮤직비디오가 나왔다 하면 거뜬하게 수억 뷰를 찍는 그룹이죠. 글로벌 기록 제조기 블랙핑크 선배님. 이 팀명이 네 글자인 요즘 가수 3위를 차지했습니다. 와우. 와우. 럽식 걸스 블랙핑크입니다. 블랙핑크 리사씨가 뭐 아영에서도 선보였고 택시춤, 꽃게춤 이런 거 개인기가 많잖아요. 네. 혹시 두 분도 개인기 하면은 좀 러비티한테 알려주고 싶은 거 있어요? 하고 싶은 거 있어요? 형준이가 굉장히 네. 많습니다. 뭐요? 저도 배웠는데 이거는 표정인데 네. 쥐가 걸어가다 네. 고양이를 만난 오 놀란 표정이에요. 아 네. 그렇죠. 신선해, 엄청 신선해. 엄청 놀란 거죠. 이거 팬분들이 몇몇 분 보셨는데 네네. 엄청 귀여워해 주신 분들 있고 별로야 들더라고요. 아, 영상 보시고 제가 외쳐드릴게요. 자 네. 얘 쥐가 일단 갑니다. 얘 가다가 자 가다 고양이를 만났어요. 눈이 이렇게 아 귀여워 귀여워요 귀여워. 아니 라디오라 아쉬워. 아 근데 뭐 영상으로 나중에 보실 수 있습니다. 네네. 여러분 혹시 네. 추천 개인기 있어요? 세림씨 추천하고 싶은 거 개인기? 형준이의 개인기 아니요. 형준씨가 아. 세림형 요즘 또 인싸춤 이런 게 있죠. 네. 인싸춤 있죠. 막 요즘에 막 이런 것도 있고 아, 네네네 많잖아요. 네. 근데 세림 형이 이런 걸 하나 개발하면 어떨까? 아, 인싸춤을. 네. 제가 또 인싸 되는 법 냈잖아요. 아, 그렇죠. 어, 저 향수를 뿌릴 때 인싸춤을 뿌려. 아니, 세림 씨 혹시 뭐 있어요? 인싸춤? 저요? 네. 저는 저희 이제 저희 안무 좋아요 좋아요 부릉부릉 하는 거 있잖아요. 네네네. 저 옛날에 이거 살짝 생각을 해놓은 건데 네네. 생각 그래. 예전에 해놓은 했어, 거래요 했어, 여러분 했어? 예전에 해놓은 거래요. 일어나요 최초 자 최초 네. 공개입니다. 살짝 일어날게요. 최초 공개 네, 지금 하고 자, 있습니다. 세림 씨의 최초 공개. 아 알아 아 알아요. 요즘 춤 운전하다가 예 가다가 죄송합니다. 아니 너무 잘했어요. 그 춤은 저희가 알고 있었는데 아, 그렇죠. 이거 업그레이드 버전 그렇죠. 아 정말 감사드립니다. 약간 브레이크 댄스로 하면 되겠네. 이게 아, 전진하다가 그렇죠. 브레이킹 아, 브레이크 아, 브레이크 좋아, 네. 좋아, 좋아, 좋아. 멋있었습니다. 아니 개인기 나와서 얘긴데 윈터송이나 뭐 겨울 시즌송 형준 씨 뭐 생각나는 거 하나 좀 불러주고 가세요. 이제 또, 추운데 밖에 네 아이고 요즘 많이 추우니까 네. 그러면 또 저희 스타쉽 노래 그 크리스마스 데이라는 다 같이 부른 네, 케이윌 선배님 소유 선배님 다 이렇게 있는데 그건 살짝 한 소절 아, 그래서 아니 거기에 누구 파트 해주실 거예요? 그 후렴구에 네. 그래서 누구 파트인지 잘 모르겠는데 아마 후렴구에 다 같이 떼창? 네 아 네네 아 거기에는 크래비티가 목소리를 못 넣었거든요. 그 크리스마스 네. 데이에는 맞아요. 오늘 형준 씨 목소리로 넣어보겠습니다. 와우. I'm waiting for love, 더 특별한 크리스마스 데이. 그 다음 가사라고. 좋았어. 괜찮았어요. 아, 세림씨, 뭐 하나. 네. 뭐. 저는 네. 뭔가 저희 멤버들이 네. 살짝 동방신기 선배님의 허그 있잖아요. 네네. 그런 거, 노래를 살짝 윈터송으로 이렇게 리메이크해서 내면 예. 너무 좋다. 잘 어울릴 것 같고 리더의 큰 꿈이다 진짜. 그러면 오늘 본인이 먼저 예 살짝 한 두 소절만 부탁드립니다. 본인 좋아하는 파트로 일단 살짝 팬들이 저희한테 네.
이 노래를 살짝 개사해가지고 가끔 이렇게 해주실 때가 있어요. 네네네. 그 개사 버전으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아니 오늘 너무 게임 안 나왔으면 어쩔 뻔했어. 준비를 너무 진짜. 많이 해왔어요. 아니 진짜 이거 사실 대본에도 없고 아무것도 진짜. 없는 걸 진짜 부탁드린 거였는데. 자 카메라 보시고 5, 6, 7, 큐. 하루만 네 방에 핑대가 되고 싶어 마 베이베. 핑대. 네, 핑대. 네. 핑대가 되고 싶어. 네, 왜냐면 저희 이제 침대 형준이랑 저랑 침대가 붙어 있는데 네. 그 사이에 딱 핑대라고 네. 핑크 돼지가 네. 큰 게 인형이 있거든요. 아, 네. 그래서 이제 항상 팬들이 이제 편지로도 네. 하루만 네 방에 핑대가 되고 싶다 이런 느낌으로 많이 정말 너무 해주셔요. 센스 있는 개사였고 정말 나도 핑대가 되고 싶네요. 아, 잘 들었습니다. 계속해서 팀명이 네 글자인 예전 가수 2위 공개합니다. 힙합은 센 음악이란 편견을 보란듯이 깨버린 팀입니다. 대중의 사랑을 받는 힙합 그룹 에픽하이가 팀명이 네 글자인 예전 가수 2위 차지했습니다. 모두 사랑을 품자 평화의 바람에 춤추자 춤을 추자 화끈한 사랑을 나누자 사투와 팔자 버리고 사랑을 받아주자 부자 내라 베푸자 모두 다 부모님의 계좌번호 외워두자 여자들은 화장을 다 지워 남자는 몸 대신 사상을 비워 지워 식상함 집어치워 자 너와 내 맘과 술자를 비워 에픽하이 평화의 날 흐르고 있고요. 계속해서 팀명이 네 글자인 요즘 가수 2위 공개합니다. 귀로 듣고 한번 반하고 눈으로도 보고 또 한번 반하는 음악을 하는 아티스트죠. 트둥이 꽃바 트와이스가 팀명인 네 글자인 요즘 가수 2위를 차지했습니다. 치아라 부르고 있습니다. 진짜 오랜만에 보네요. 이 걸그룹 댄스 하는 거 치아라. 아, 예전에 네. 진짜 많이 했었는데. 맞아요. 그렇죠. 그 영상이 다 돌아다니고 있죠? 네, 아직도 많이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저 그 영상 진짜 많이 봤었는데 두 분한테 힘을 주는 치아랍 하게 해주는 원동력은 힘은 뭐가 있습니까? 당연히 팬분들이 아닐까. 러비티. 네, 러비티. 그러면 어떤 말을 들었을 때 가장 힘이 나요, 형준 씨는? 저는 너 때문에 행복해. 아, 맞아요. 매일 하루하루 힘든데 너를 보면서 행복해지고 그 하루를 버틸 수 있어. 이런 말이 내가 뭐라고 진짜. 러비티 사랑해 고마워요. 하트랑 함께 부탁드립니다. 귀엽게요. 러비티 내가 많이 사랑해. 아, 감사합니다. 이것도 많이 돌아다니겠네요. 아, 그럼요. 돌아다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요. 그럼 세림 씨는 어떤 말이 가장 힘이 됩니까? 저는 러비티가 이제 항상 나는 너 편이야. 이런 너 때문에 행복해도 그래 그래. 항상 네 편이야. 이거는 부부가 네. 아니면 할 수가 없는 대화예요. 정말 부부 같은 느낌인 거거든요. 영원한 내 편. 아, 그렇죠. 아, 러비티 사랑해요. 한번 부탁드릴게요. 러비티 나도 항상 러비티 편이야. 사랑해. 와, 감사드립니다. 네. 이제 저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이 세림 씨의 생일이. 아, 그렇죠. 맞아요. 이게 근데 넘버가 참 좋더라고요. 990303. 그죠? 맞아요. 너무 좋아. 넘버가 너무 좋아서 생일이. 그죠? 네, 맞습니다. 뭐 어떻게 보내고 싶어요, 생일? 저는 일단 항상 멤버들한테 물어봐요. 생일은 멤버들한테 생일이 지나고 나면 네. 진짜 이렇게 많은 팬들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축하해주면 기분이 어떠냐 물어보거든요. 예. 아직까지는 막 그렇게 그래본 적이 없으니까 예. 그래서 아마 기분이 되게 이상할 것 같아요. 팬들한테 많은 팬들한테 이제 생일 축하를 받고 멤버들한테도 이제 생일 축하를 받고 그러니까 저는 그날 아마 그냥 뭘 해도 행복할 것 같아요. 뭘 해도 행복할 것 같아요. 네. 뭐 특별히 하고 싶은 거 없어요? 특별히 하고 싶은 거는 네, 우리 멤버들이랑 뭘 하면 좋겠다. 있어 있어. 아니, 생각해놨어? 있어 있어. 팁을 좀 흘려줘야 형준 씨도 네. 준비를 하죠. 웃고 있어요 지금. 그럼. 아 근데 이게
지금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은데 멤버들이랑 네. 근데 상황 때문에 못 하는 게 너무 많아서 그래서 아마 뭐 숙소에서 멤버들이랑 맛있는 거 먹어야 되지 않을까요? 아, 만약에 상황이 무서워하다. 괜찮아지면 하고 괜찮아지면, 싶었던 거 있어요? 다 같이 밥 먹고 이런 거죠 뭐. 네, 다 같이 이제 외식하고. 근데 여기는 네. 근데 일단 9명이어가지고 일단 탈락이 안 돼. 맞아요. 일단 5명 이상 모이는 것도 사실상 일진적으로 뭐 괜찮다고 하지만 우리가 다 피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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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어렵고. 형준 씨는 예, 형 생일 어떻게 보냈으면 좋겠어요? 저희도 하고 놀러 나가고 싶고 그런데 네. 못해서 맨날 숙소에서만 다 지냈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그냥 케이크 똑같이 불신하니까. 근데 요즘 저희는 전통이 있어요. 저희는 네. 생일날에 무조건 폴라로이드를 사진을 네. 찍어가지고 살짝 이렇게 네. 걸어두고 멤버들 주고 네. 그런 문화가 있어요. 네. 문화가 폴라로이드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네. 한 장밖에 없는 사진이니까. 형준 씨는 네. 그때 생일 이제 데뷔하고 나서 보내고 했을 때 네. 그게 11월 30일 날 보냈을 때 어땠어요 그 마음이? 일단은 그때 아마 또 뭐 이런 시상식 준비하느라 되게 바빴을 시즌인데 네. 그때 제 생일날에 뭐가 있어가지고 네. 멤버들이 몰카한다고 네. 한 3일 일찍 재줬어요. 네네네네. 그래가지고 전 생일이 두 번인 줄 알았어요. 그래 맞아. 그럴 게 있어요. 맞아요. 네, 준비한 그럼, 네. 게 아, 정말 너무 당겨져가지고 하니까 네. 생일보다 그럼 모르지. 네, 아, 진짜 서프라이즈. 너무 깜짝 놀랐어요. 이번에도 기대하세요, 세림 씨. 혹시 모르니까 아, 일주일 네. 전에 할 수도 있어요. 맞아요. 내일 할 수도 있어요. 자, 팀명이 네 글자인 예전 가수 1위 공개합니다. 이분들이 떴다면 소녀 팬들이 함성 소리로 맞이해줬습니다. 레전드 1세대 아이돌 잭스키스가 팀명이 네 글자인 예전 가수 1위 차지했습니다. 축하 축하! 잭스키스 1위고요. 예, 계속해서 팀명이 네 글자인 요즘 가수 1위 공개합니다. 밝은 컨셉은 물론 고혹적인 컨셉마저도 찰떡 소화하는 그룹이죠. 장르가 레드벨벳. 레드벨벳이 팀명 레드 네 글자인 요즘 가수 1위를 차지했습니다. 축하 축하 와우. 축하 축하. 난 아직 여기서 널 기다리고 있어. 크래비티 콜 마이 네임을 끝곡으로 전해드리면서 인사드릴 텐데요. 여기에는 세림 씨가 작사에 참여를 했습니다. 아, 네, 예. 그때 기억나요? 네, 기억나요. 저는 항상 작사를 할 때 새벽에 하거든요. 새벽에 이 노래 그 인스트를 들으면서 이제 감정 몰입을 하고 이제 딱 뭔가 감성이 이제 풍부해졌을 때 됐어요. 한 번에 쭉쭉 써졌습니까? 아니면 고민 많이 아침까지 했나요? 이 곡은 진짜 한 번에 써졌던 것 같아요. 그런 곡이 원래 또 잘 나오는데. 네, 맞습니다. 여러분 Call My Name 이번 앨범의 수록곡이니까 많이 들어주시고요. 오늘 저하고는 첫 시간이었는데 어땠습니까? 아, 저는 또 솔직히 많이 긴장했는데 아, 지금 괜찮아요? 근데 지금은 이제 풀린 것 같아가지고 좀 아쉬워요. 진짜로 너무 아쉽다. 진짜 네. 진짜 하루 종일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진짜 하루 종일 다음에 꼭 오셔서 하루 종일 해주세요. 네, 불러주세요. 네, 세민 씨 어땠습니까? 저는 이제 사촌 형이 생겼는데 사촌 누나도 생긴 것 같아요. 우리 사촌이다. 아, 사촌 됐나요? 네, 그리고 진짜 형준이 말처럼 이제 또 풀려가지고 아쉬운데 다음에 또 러브게임 할 일이 생긴다면 네. 꼭 형준이랑 같이 손잡았어. 그 손잡았는데 형준 씨 주먹을 꽉 쥐고 있었어요. 거리둬야 되기 때문에. 잠깐만. 형준 씨 또 다른 형이랑 나올 수도 있잖아. 나오고 싶을 수도 있잖아요.
아, 노코멘트 될까요? 따로 알려줘요. 따로 알려줄게요. 아, 두 분과 함께한 시간 너무 즐거웠고요. 러비티 사랑해요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둘, 셋. 러비티 사랑해요. 안녕. 안녕. 감사했습니다. 고마워요. 박소연의 Love Love Game, Love Love Game. 박소연과 함께 즐거운 사랑 노래하네. 박소연의 Love Game.